네가 여기 왜? 우찬 씨 보고 싶어서 왔지? 너 도대체... 어머, 줄리아! 줄리아도 왔네? 회장님 어떠신지 걱정돼서요. 줄리아? 아, 우찬이 왔니? 아, 참, 두 사람 인사해야지. 여기는 프랑스에서 내가 초청한 푸드 스타일리스트 줄리아. 우찬아, 어제 내가 말한 아가씨야. 회장님 여기까지 모시고. 그리고 여기는 아니에요. 우린 벌써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떠세요? 일어나셨어. 오늘 내일 퇴원하실 거야. 자, 들어가자고. 우찬아. 수연이가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아무래도 연락은 해보긴 해야 할 텐데 네가 한번 해볼래? 예. 우린 들어가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수연 씨. 아, 내 얘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한수연 나와. 한수연. 회장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병상에서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수프랑 유기농 쿠키 좀 만들어 왔어요. 어제 일만 해도 고마운데 뭐 이런 수고까지. 고맙네. 그럼요. 줄리아가 오라버니 생명의 은인이죠. 내가 줄리아 양한테 뭔가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보답이라뇨? 아닙니다. 아니야. 난 신세 죽은 못 사는 성격이야. 어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해봐요. 그래요, 줄리아. 나중에 큰 힘이 되어주시지 어떻게 알아. 말해봐요. 앞으로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자? 네. 이제 한국에 들어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자리 잡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회장님께서 잘 되라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에이, 줄리아. 이분은 푸드 채널을 가지고 계시잖아. 마음만 가지고 되나? 이럴 때 확실하게 끈 하나를 만들어요. 오라버니, 이 사람 일하라는 아주 철저해요. 며칠 함께 일해보고서 아주 완전하게 반했다니까요. 오찬아.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 나갈 때는 언제고 왜 여길 들어와. 오라버니, 손님 계신데. 그럼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모님, 아니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랑... 지 애비 말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겠다는 놈. 꼴도 보기 싫어, 썩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라버니, 진정하세요. 오찬아,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흥분하시면 안 돼. 어서, 응? 그 여자 정리하고 와. 아니면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하자고. 자,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만두가 다 떨어졌어요. 응? 주문을 더 받을까요? 어떡할까요? 그럼 이제 문 닫으시게. 응? 응. 예? 선생님, 이거 꽃이잖아요. 봄이 오지 않았나? 봄 메뉴 개발하는 거네.
이 저번에 싸워서 해갔더니 어찌나 화사하게 피었던지. 봄이 왔으니 어디 한번 살짝 사치 좀 부려볼까? 응? 너무 예뻐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내가 가르친 그대로 따라하면 내 아르밖에 더 되나? 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몸은 뒀다 뭐하고 혀는 무엇하는 건가? 그리고 머리는 또 왜 달고 다녀요? 네? 부딪히고 맛을 보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찾아가세요. 이 요리라는 것은 운명하고 같은 거예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찾아가는 거지. 개척하는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냉장고에 들어있는 자료를 마음껏 갖다 쓰라는 그것뿐. 응? 선생님, 그런 걸 하면 자신 있어요. 열심히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영문이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해줄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새앞에 통과됐어. 목숨 걸고 따냈어. 그동안 내가 우찬 씨 놀래켜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아?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민정이 뭔? 다 우연인 거니? 우연?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모든 건 운명이야. 우찬 씨랑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단 한순간도 우찬 씨 잊어본 적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곧 퇴원할 거니까 서류 보고할 거 있으면 집에 가져다 놔. 예. 아, 참, 그리고 어제 봤나? 줄리아라고. 그 민정이 이번 전시회에 초청된 유학파 푸드 스타일리스트 말이다. 예, 어제 봤습니다. 강단 있고 패기 넘치고 마음에 쏙 든다. 네가 좀 만나보고 우리 푸드 채널이랑 연계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예, 알겠습니다. 민효준, 이런 거냐? 우찬이를 그렇게 사랑했니? 2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할 만큼? 분명히 말할게. 심우찬 인생의 민효준한 이름은 이미 과거일 뿐이야. 물론 그 과거조차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지만. 난 마냥 행복했는지 알아? 그치만 나 우찬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젠가 우찬 씨도 나 이해해 줄 거다. 악착같이 견뎠다고. 이제 나 다 해냈어. 시험도 통과됐고 파리에서 커리어도 인정받았어. 이제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그래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야?